얼굴이 진짜 작으시네요. 진짜 거의 소년시절 스튜디오 들어오는 거예요. 연예인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보고서 다시 이렇게 보는 거 맞죠? 효과가 많이 좋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입니다. 오늘 안면윤곽 3종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광대가 1순위였고요. 광대를 하면은 약간 여기도 뭔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입이 무턱 때문에 튀어나와 보인다. 턱끝을 좀 빼고 하면은 입 튀어나온 게 교정이 될 것 같다 하셨어요. 원장님께 바람 드는다요? 원장님, 내 추리알처럼 만들어주세요. 광대랑 턱 굴곡 있는 거 정리하고 사각턱 치고 턱끝 줄이고 턱끝 전진하기로 했어요. 수술 잘 받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면윤곽 3종 수술한 리아입니다. 붓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대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제일 좋은 것 같고 턱 길이도 많이 줄어서 만족 중입니다. 통증은 없고 이 부분 살짝 누르면 욱신거리는 정도? 붓기는 처음보다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여기랑 여기는 아직 덜 빠져가지고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주차 됐는데요. 붓기가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뷰에서 촬영하게 된 리아입니다. 안면윤곽 3종 한 지는 3달 좀 넘었어요. 네. 어디 하셨죠? 광대랑 사각턱이랑 턱끝 했어요. 뾰하. 수술하고 지금 본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상태잖아요. 주변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부모님은 못 알아봤고요. 살이 좀 빠졌구나. 네, 살이 진짜 많이 빠진 줄 알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니? 그러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한 7kg 빠졌다고. 친구들은 알아보더라고요. 오. 친구들은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진짜 작아졌다고. 친구들도 부러워하던가요? 네. 특히 광대 하고 싶다고. 광대가 광대가 짱입니다. 윤곽 3종 어떤 방식으로 수술했는지 아세요? 일단 앞턱은 좀 당겼고 턱끝은 최대한 치셨고 광대도 아예 티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앞턱을 앞으로 당겼다면서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이 좀 들어가 보입니다. 맞아요. 사진을 찍으면 그 전에 사진들이랑 지금 사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목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 붓기 같은 것도 그렇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목은 일단 따뜻한 물 되게 많이 마셨고 붓기는 찜질 진짜 많이 했어요. 찜질, 얼음 찜질을 거의 한 두 달까지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했고 그 다음에 두 달 이후에는 온 찜질로 바꿔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한 달 정도 온 찜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붓기는 진짜 좀 빨리 빠진 진짜. 케이스? 근데 두 달 이후로 촥촥 진짜 촥촥 엄청 빠져가지고 광대 누가 칼로 썰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광대가 진짜 효과가 짱이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이제 광대가 제일 개선됐으면 했는데 그게 제일 화려하게 맞아요. 그래서 맨날 거울 봤어요. 피해가 되고 네. 아니 뭐야 턱선 무슨 일이야? 그죠 거의 없죠 완전 계속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아니 없어 여기가 진짜 많이 깎으셨어요 보니까 진짜 제가 본 눈곽 충혈 케이스 중에 제일 자연스럽고 네. 진짜 자연스러워 네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아 이제 더 이상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얼굴 작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럼 현재 일이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많이 들어가네. 근데 원장님이 그때 완전 완치가 됐다 싶은 정도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잘 아물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뭐 이렇게 땡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수술 후 원하는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할 때 메추리알이었어요. 네. 어때요? 메추리알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얼굴이 진짜 작으시네요 라고 하셔가지고 괜히 이렇게 찔리지만
모른 척. 아, 쓸 필요가 없나? 내 꼴로 만든 거. 아, 그쵸, 그쵸. 아까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연예인인 줄 알고 제가 저 봤죠? 제가 이렇게 보고서 다시 이렇게 보는 거 봤죠? 메추리알. 그럼 윤곽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예요? 윤곽을 일단 얼굴이 많이 작아지고 일단 사진을 찍어도 얼굴형을 건들 필요가 없어가지고 제일 만족해요. 포샵할 때 얼굴이 안 건드리면 찐이 같아. 턱부터 당기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리기 바쁜데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도 윤곽 수술을 하고 싶은데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일단 괜찮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병원 측에서도 사후 관리를 엄청 잘 해주시기도 하셨고, 원장님도 조금만 불편함이라도 다 얘기하면은 다 이렇게 잘 봐주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치료나 관리는 다 해주시니까 그런 건 걱정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술 만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9.8점. 0.2는 한 입만을 못해서. 한 입만 중요하죠.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퓨앱에서 리아 4911을 검색해주세요. 퓨바!